국립 문화재 연구소장님 와 계시나요? 네, 또 청장님? 네. 네, 두 분 칭찬 먼저 해드리고 지적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하셨지만 올해 또 점자 감각책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손끝으로 읽고 소리로 전하는 천연 기념물 동물 이야기 작년에 하셨는데요. 검독수리, 두루미, 하늘다람쥐 등 천연 기념물 70종의 세밀화된 촉각 자료와 음성 해설 그리고 동물 소리 등을 제공해서 다양한 연령층의 시각장애인들로 하여금 호응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그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올해 준비 중이신 슬기로운 선사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는 구석기 문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선사시대 문화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먹도끼와 뗀석기, 구석기 시대의 조각상 등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적으로 평소 접근하기 힘들었던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도 교육적인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 연구소장님, 그리고 청장님께 격려와 또 감사의 말씀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싶었고요. 문화재청에서 배려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환경 개선을 전략과제로 제시하고 계시듯이 앞으로도 이런 사업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재청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 1조 900억 원의 절반이 넘는 5,700억 원을 편성했고 민간 보조사업 144개와 지자체 보조사업 862개 등 1,000개가 넘는 문화재 관련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렇듯 국고보조사업은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 바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 연도가 끝나는 등 보고서 이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민간 보조 사업자는 2개월, 이 지자체는 3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 문화재청 소관 국고보조 사업에 보고서 제출일을 확인한 결과 13개 민간 보조사업자가 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지자체 또한 19곳이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현행 보조금 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 즉 12월 31일이겠죠. 그거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에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업이 41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와 정산 보고서는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판단하는 다음 해 예산 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고 국회도 이를 제출받아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의 제출과 공시 기간을 미준수하는 것은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더 나아가 국회의 집행 및 감독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불러오는 그런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런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의 관리 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그 점자 감각책은 그 올해 고고 분야를 발간하고 내년에는 미술 그리고 그 다음에 건축 그리고 보존까지 그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저희도 챙기고 있습니다만 그 적기에 그 집행이 되고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그 독려하고 또 이 미진한 것들은 그 준비를 그 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매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